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이 좀 많이 흐려요. 내일은 눈이 온다고 하는데 에드먼 캘린더는 카운터탑 위에 옮겨놨고요. 오늘은 치즈 캘린더 하는 날이라서 잼은 그냥 두고 이거 커피 캘린더 오픈해 볼까요? 네, 오늘 둘째 날 오늘의 커피는 캐리브 블렌드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썼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네요. 오늘 날이 흐려서 머그도 회색으로 갖다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 마스 두 번째 날이네요. 하려고 좀 바꾸고요. 어제 블로그마스 첫 번째 영상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영상 찍고 여러분께 인사드려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 영상 찍고 나서 하루 종일 좀 되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옷도 줄무늬고 컵도 줄무늬네요. 요거 펜들턴 머그 제가 코스트코 언박싱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머그인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어제보다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캡슐 커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편함에 조금 더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아, 머리를 풀었습니다. 네, 그냥 요 정도 길인데요. 사실 굉장히 머리가 그냥 똑 자른 머리잖아요. 네, 스타일링은 실패했어요. 네. 빗으로 빗고 말리는 대로 그냥 놔뒀는데요. 사실 이 머리가 뭐 레이어드 컷이나 이런 걸한게 아니라 그냥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그냥 똑 잘랐어요. 대신 그 남은 머리는 소아암 환자들, 아이들이 쓸수 있는 그 가발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어떤 동기에서 머리를 자르러 가면, 막 어떤 스타일로 머리를 이제 변신을 할까, 막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르는 이유가 기부를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용실에 가니까, 이렇게 헤어스타일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번 정도 한국에 갈 때만 머리를 하고, 뭐 1년에 한번 하는 머리니까 조금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부담이 없다는 생각에 뭐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스타일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늘 가던 그 친구가 여름 휴가 기간이랑 겹치기도 하고, 제 일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동네 그냥 처음 가보는 모르는 곳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영상을 찍었어요. 조카가 같이 따라가서 찍어줬거든요. 25cm 이상 자르면 되거든요. 25cm? 그 기부가 25cm부터 된대요. 예, 말꼬리처럼 긴 머리 자르는 장면을 찍어줬는데. 와,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무서워. 11,000원인가? 뭐. 그 정도 비용 내고, 그냥 머리를 똑 잘랐어요. 뭐, 레이어드를 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보시면 이렇게 똑 잘려져 있잖아요, 머리가. 이제 대신, 이렇게 자르고 집에 와서 저희 언니, 친언니가 좀 이렇게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말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머리도 말고, 저희 엄마 파마를 항상 언니가 해주고, 그래서 제 머리를 이렇게 굵은 웨이브를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걱정을 하다가 이제 대신 굵은 웨이브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했을 때는 그래도 웨이브가 좀 훨씬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의 되게 큰 S컬 정도로. 여러분, 파마가 나왔습니다. 네, 엄청 자연스럽게 됐죠. 조카들이 잘 나왔대요. 근데 이제 워낙 굵게 말았더니 머리가 이제 거의 다 풀어져갖고 지금은 이렇게
요 정도? 네, 요렇게 됐죠, 머리가. 아유, 토끼가 오랜만에 왔네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집에 맨날 토끼가 오잖아요, 여기 앞마당에. 요새 며칠 안 왔어요. 눈 오고 춥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까는 가만히 앉아있더니 지금 돌아다니면서 네, 잔디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한 마리? 많이 오면 두 마리라서 그냥 쫓아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저희 집은 반려동물도 없고 그냥 뒷마당 다람쥐들도 텃밭 토마토 훔쳐먹어도 그냥 놔두고 앞에 토끼들도 그냥 아우 귀여워 어쩜 좋아.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을 좀 할 건데요. 크레이트 앤 배럴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 찍어놓은 거를 보여드리고 그 제품들이 나무 제품이라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제품들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우선 제가 언박싱 찍어놓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요 나무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간단하게 구입한 게 또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렇게 좀 자잘한데요. 네, 소소한 재미로 네, 뭐 샀는지 구경하실까요? 얘네들인데요. 나무 접시 하나랑 작은 네, 볼입니다. 요건데요. 아, 이게 모양이 살짝 달라졌네. 톤도 아카시아 라운드 플래터입니다. 12인치 사이즈예요.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 보이세요? 네. 아, 요거랑 세트로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엣지 부분이 살짝 달라요. 아, 아쉽네. 똑같이 톤도라는 라인인데요. 엣지가 약간 다르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부드럽게 굴려져 있고 얘는 엣지가 딱 살아있죠. 네. 아, 아쉽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2인 세트로 차저 접시처럼 쓰고 싶기도 하고 사이즈랑 다 똑같은데 이 엣지 부분만 살짝 차이가 나네요. 이걸 제가 구입한 지가 몇 년이 돼서 요 회사에서 디자인을 살짝 업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 테이블 세팅에 독특하게 예쁠 것 같아서 구입해봤어요. 괜찮죠? 네, 가격이 워낙 저렴했어가지고 네, 하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깔끔하죠? 이렇게 길어가지고 소스 접시로 써도 되고 샐러드 같은 거 이제 서빙한 다음에 먹기 직전에 소스를 뿌려야지 그 야채가 숨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기도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유용할 것 같아서 올리브 같은 거 담아넣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긴 게 동그랗지가 않아서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놓고도 옆에다 놓을 수 있는 네.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괜찮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이보리빛이 도는 화이트 접시를 좋아하는데 얘는 탁한 회색빛 도는 그런 화이트 있죠. 네. 그런 마감이에요. 근데 테이블 세팅했을 때 그게 그렇게 뭐 많이 티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봤습니다. 이렇게 놔도 예쁘겠어요. 그죠? 네,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놔도 너무 깔끔하겠죠? 예쁘다. 이렇게 놓고 뭐 서빙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스를 좀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찍어 먹을 수 있는 거를 서빙한다 그럴 때는 네, 이렇게 놔도 예쁠 것 같죠? 요거 괜찮네요.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잘 보셨나요? 네, 요거죠? 요거 그 소스 접시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 되게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땅콩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먹기도 되게 좋고요. 동그란 거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게 이거잖아요. 이거 모양이 살짝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 여기서 나오는 또 볼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볼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지금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유용하게 여러 가지 다 담아 먹을 수 있어요. 개인 샐러드 볼로 쓰셔도 괜찮고요. 소량의 비빔밥 같은 것도 괜찮고 그냥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담아놓고 네, 쓰기도 하고 과자 같은 거 담아놓기도 하고 포셀린 접시가 주는 그 차가운 느낌보다
좀 따뜻한 것 같아서 계절을 상관없이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 언박싱에서 이것도 크레이트 앤 배럴에서 구입한 건데 이거는 나뭇잎 모양의 접시예요. 네. 너무 귀엽죠? 이것도 언박싱에서 다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빡빡 문질러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면 이렇게 약간 벗겨집니다. 수세미가 아니라 스펀지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 닦아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거는 데코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나무, 꼬지, 포크 이런 거랑 그냥 겨울 느낌 나는 솔방울 이런 거 담아가지고 아일랜드 위에 놔도 예쁘고 뭐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놔도 예쁘고 나뭇잎 모양 접시도 좀 되게 멋스럽고요. 올리브 나무로 된 그 주방 도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먼저 이거는 앤트로팔러지에서 구입한 샐러드 이렇게 담는 거. 근데 손잡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길이가 이 정도로 짧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죠. 이 정도까지만 오면 이렇게 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잡채 같은 거 막 손님용으로 엄청 많이 10인분 이렇게 했는데 담을 때 서빙 스푼보다는 이렇게 뭐 묻히고 담는 그런 스푼으로 아무래도 쓰게 되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결이 다 보여요. 그게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셨던 그 스프레드 있죠? 잼 발라 먹었던 스프레드. 네, 스프레더라고 하나요? 네, 요거 되게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요거 잘 쓰고 있고 이거는 어디서 구입했더라? 이게 홈그치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모양이 좀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소스 접시입니다. 잼도 여기도 담아도 되겠죠? 스프레드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되게 멋스럽게 예쁘고요. 타겟에 갔다가 세일하고 있길래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구입을 한 건데요. 이건 이제 사용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4개가 들어있는데 4개 세트인데요. 너무 예쁘죠?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쁘다. 요거 말고 요것도 참 멋스럽죠? 이것도 커멘트란에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크레이트 앤 배럴에서 구입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게 멋스럽고 그냥 기본 스타일. 네, 이것도 참 예쁘죠?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올리브 나무 코스터 컵받침. 네. 뭐 한 12달러인데 8달러에 구입했던지 뭐 하여튼 좀 되게 저렴하게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참고하셔갖고 집에 좀 한두 개 두시면 저는 테이블이 지금 이제 굉장히 나무 색깔이잖아요. 근데 뭐 테이블이 화이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화이트 위에 이거 나무색 나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거 얘네들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장식이고 하나는 그릇이에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장식 똑같은 게 4개거든요. 너무 귀여운 아이스크림 컵. 이거를 제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트 볼로 많이 보셨는데 되게 화려하고 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볼로 쓰기는 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보통은 그냥 요거트 볼로 많이 썼었거든요. 요거는 딱 아이스크림 한 스쿱 혹은 두 스쿱 정도 넣으면 딱 맞는 사이즈라서 귀엽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되게 저렴해요. 네, 1달러 95센트. 그래서 4개 구입했거든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뭐 라즈베리 같은 거 한두 개만 딱 얹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민트 잎 같은 거 하나 딱 그냥 꽂아도 되게 센스 있고 예쁘고 가격도 착하고 예쁘고 그래서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픈해봤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데코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장식된 거 보고 구입했거든요. 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눈사람 어쩜 좋아해. 코 뾰족한 거 봐. 당근 꼽아놓은 거 같죠? 귀여워. 이게 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이게 제일 아마 제일 작은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 장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16달러 95센트.
막 이렇게 되게 막 반짝반짝하고 막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도 많이 팔잖아요. 너무 심플한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나무 코스터 위에 딱 올려놔도, 올리브 나무 코스터 위에 이렇게 이렇게 놔도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 올리브 나무 코스터 위에 아이스크림 볼도 너무 잘 어울리죠? 오늘은 저는 뭐 편집도 하겠지만 오르조 샐러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만들게 되면 만드는 영상을 좀 담아 드릴게요. 치즈 캘린더는 남편하고 같이 할 예정이라서 그것도 이따가 짧게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만나요. 잘가. I made a lot. Thank you. So, number one? Where is it? Is this number one? You gotta push in. Ooh. Alright. Iberico. Oh, it's Spanish goat cheese. What is it? Goat cheese? Goat cheese night? That's a lot of cheese. I know, I'm excited. So it looks like it's cow and goat. Mmm. I think it's meant to be open like that. Okay. This, right? Okay. Very Spanish goat sheep. It's very straightforward from what you said, right? Oh, wow, the pineapple was a great idea. Tasty. Was it 5 months? Right? Well, it's 5 months age, but it's also like goat milk, sheep milk. I think it was a great idea that you kind of encouraged me to add cheese calendar. It's like it's fun. A learning experience.